경북 마을 공동일터에서 만든 생산품을 선을 보이는 품평회가 1월 26일 오후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시선을 끌었습니다. 방사리 벌말 쓰레기는 부드럽고 영양도 많고 아주 끓여보면 옛날에 어머니가 해준 그 맛하고 다를 바 없이 맛있습니다.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해서 바실러식분이 많고요. 맛이 담백합니다. 대성일리 소돌마을 청국장 많이 애용해 주세요. 뿌리 채소거든요. 이 뿌리 채소를 걷어서 직접 만든 건강차입니다. 그리고 이 칠곡강장은 저희 지역에서 난 곡물로 튀겨서 만든 입이 즐거운 맛이 좋은 건강 간식입니다. 저희 호명리 마을에서 이 청국장을 만들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저희가 봄에 쑥을 채취해 갖고서 쑥개떡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 지은 무, 배추, 또 뭐 고춧가루, 양념들을 국산으로 아주 좋은 것만 선별해서 만들고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맛있게 만드는 정목미 정성 가득한 선만두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접수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들수 조청은 저희 마을에서 우렁이 쌀로 재배한 80%의 쌀로 도라지도 친환경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와리 콩이야기 매주는요 황토방에 건조시켜서 황토방에 띄워서 감칠맛과 구수한 맛이 나는 전통 매주입니다. 네, 저희 잣찐빵은 잣나무에서 추출한 원액을 가지고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찐빵은 드셔도 식물이 넘어오지 않고 소화 기능에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가 요 대추를 정말 아무 첨가하지 않고 만들어서 아이들도 어른도 정말 다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또 찾습니다. 쌀을 빻을 때부터 제가 콩을 불려서 콩하고 쌀하고 같이 갈아서 하기 때문에 콩무를 하는 게 아니라서 약간 거칠은 맛이 나지만 훨씬 고소한 맛이 난다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예, 저희 행현일리 잣향기 푸른 마을에서 만드는 거고요. 잣나무를 이용한 뭐 빵도마, 우든펜, 그러니까 뭐 나무 연필, 나무 볼펜, 나무 만년필 등 나무를 이용한 제품을 마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오징어회 하면은 오래 전에 만들었어도 요즘에 새거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최근에 만들었어도 옛날 물건 같은 옛날 작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고풍스러운 맛도 나고 그래서 전통 공예로서는 가장 잘 어울리고 현대 공예로서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짚을 이용해서 생활 도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짚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통을 계승하고 하는 의미에서 짚신 등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갖고 나왔습니다.